없다는데? 볼품 없다니 말도 안 돼. 뭐가 말이 안 돼? 내가 봐도 영 아닌데. 형님, 저 여자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. 이번엔 부사장도 애 좀 먹겠다. 제일 좋은 방으로 준비했습니다. 아, 김치 냄새. 한국말 할 줄 아시네요. 내가 언제 한국말 못한다고 했나요? 부사장이라서 나이 든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이라 마음에 드네요. 하나코라고 해요. 전 김은이라고 합니다. 김치 냄새 나는 촌스런 아가씨는 보내는 게 어때요? 저랑 술 한잔 하게요. 그럼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. 가긴 어딜 가? 그건 곤란한데요. 저는 비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. 좋아요.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겠어요. 김은희 씨, 내일 짐 들고 들어와요. 목욕물도 좀 받아놓고. 그런 건 룸서비스한테 시키시죠. 부사장님이 직접 해주시는 건 어때요? 아닙니다. 제가 하면 됩니다. 한구, 기대도 안 했는데 왠지 재밌을 것 같네요. 오늘 수고했어. 부사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. 보기보다 성격 좋던데? 저 원래 성격 좋아요. 뭐? 근데 나한테는 왜 그래? 제가 부사장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? 그걸 몰라서 물어? 최대한 예의를 갖춘다고 했는데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. 그 말이 진심이면 오늘 내 차 타고 가. 괜찮습니다. 버스 타고 가면 돼요. 시간 늦었잖아. 그리고 하나콘가 뭔가 하는 애 때문에 피곤할 거 아니야. 부사장님. 은희야. 누구세요? 들어오세요. 늦었는데 미안해요. 혹시 은이 있어요? 은이 아직 안 왔는데. 그래요?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. 네, 퇴근했길래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. 그럼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. 잠시 들어와서 기다리세요. 아닙니다. 대신 이것 좀 전해주세요. 이게 뭐예요? 은희 씨 어머니가 싸준 반찬인데 같이 드세요. 아, 잘 먹을게요. 집이 어디야? 저리로 쭉 올라가면 돼요. 누구랑 사는데? 친구하고 살아요. 그래? 그럼 바람도 쐴 겸 집까지 데려다 주지 뭐. 알았어. 그냥 해본 소리야. 어서 들어가.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.